한 시간 뒤 혼자 맥주를 마시던 이영복은 밖에 나가서 만두 두 팩을 사가지고 옵니다. 만두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던 이영복은 손님들이 빠지길 기다립니다. 그리곤 주변을 살피며 다방 주인의 전화 통화를 몰래 엿듣습니다. 오후 6시 30분 단골 손님들이 나가자 갑자기 돌변한 이영복. 김미자 씨를 무참히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곤 현금 30만 원을 챙겨 앞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은행이 남 잠그놓고 나온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얘를 목돌로 죽이고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잠궜던 것 같아요. 1월 4일 첫 살인을 저지른 이영복이 경기도 양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끔찍한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또 다방 여주인 살해된 거죠? 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았습니다. 범인이 찾은 곳은 2층에 위치한 다방으로 60대 여성이 업주입니다. 수법과 피해는 첫 번째 살인과 동일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은 주먹으로 맞은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온지는 몰라요. 내 고향시에서 그래놓고 5일 동안 못 잡고 여기까지 왔냐. 잡히면 거기서 잡혔어야지. 경찰의 추적을 피해 꼬박 이틀을 걸어 양주에 온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 평범한 손님처럼 다방을 찾은 이 씨는 직원이 퇴근하고 여사장이 홀로 남자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사가셨다고 하는데 그 아닙니다. 두 달밖에 안 됐다는데 또 이렇게.